네, 버즈비 적도 기니 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가만히 있는데도 네. 선생님은 지금 땀 엄청나게 지금 흘리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버즈비의 그 에어컨의 냉매 문제로 인해 네. 지금 찬바람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선풍기나 다름없는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제습도 안 됩니다. 네, 차라리 이 정도면 선풍기가 난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의 바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서 거의 약간 찜통 속에서 네. 저희가 거의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 얼마나 이 문명의 이기대로 세팅을 잘 해놓는 게 요새 우리나라 여름에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냉매 점검 잘 하시고요. 항상 뭔가 고장으로 인한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집에는 괜찮으시죠? 네. 집에다 정전이라도 되면 정말 에어컨 또 선풍기도 안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기 위한 정말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자, 오늘 이런 희귀한 더위 속에서 네. 네, 또 팬더의 희귀템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레리티 시리즈를 처음으로 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팬더 USA 레리티 희귀템 시리즈. 조금 일반적인 스펙이 아닌 독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기타들을 잘 만들어서 괜찮게 하이엔드로 잘 정리를 해서 나온 시리즈가 되는데 이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조합의 레리티가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몰라요. 예. 어떻게 나올지. 일단 첫 시간에 했었던 지난번에 했었던 레리티 7월에 했었던 건데요. 이게 가격이 442만 4천 원이고 오늘 하는 건 455만 원. 할인가 기준으로는 353만 9천 원, 오늘이 364만 원. 오늘이 조금 더 비싸죠. 하루에 만 원꼴 1년짜리. 네. 예전에 했던 그 모델은 뭐가 특이했냐면은 요게 이제 거꾸로 수박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네기 로즈우드였어요. 네. 네기. 네기 로즈우드였고 지판에 메이플이 올라간 그걸 뒤집어 버린 네. 아주 독특한. 선생님은 로즈우드는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고급스럽다. 네. 저는 거꾸로 수박바해서 8.5, 8.5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거는 과연 뭐가 특이한 건지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오늘 거가 가장 특이한 거는 바로 애쉬가 탑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허허. 이 무늬를 지금 밑에 보면은 바디에는 엘더거든요. 이 엘더가 바디에 쓰이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위쪽에 애쉬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여기를 붙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짧게. 그래서 이 무늬가 사실은 여기 위에서 볼 게 아니고 뒷면에서 보여야 되는 무늬거든요. 네, 그렇죠. 측후판에 사용되는 애쉬의 무늬가 네. 탑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탑 애쉬라는 점이 이번 레리티의 특징이 되겠고요. 한번 쭉 스펙 살펴볼게요. 할인가 기준 364만원 메이드 인 USA. 천장 98.5cm, 무게는 3.5, 3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두마입니다. 통내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탑은 플레임드 애쉬. 네. 바디는 엘더 글로스 니트로 셀룰러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드아이 메이플 60년대 C쉐임 넥을 네. 가지고 네 있고요. 네게 버드아이가 어우 이뻐요. 네. 기가 막히네. 네, 뭐 진짜 RR이 잘 박혀 있습니다. 네. RR이. 그다음에 헤드머신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그리고 네. 본넛 네. 너트 너비는 41.91mm 네. 네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내로그 톨 프렛이고요 커스텀샵 54 스트레 싱글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빈티지 6세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뭐 스펙적 목재적으로 네. 특이한 건 버드아이 메이플이 네. 사용이 되어서 통넥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애쉬 탑이 올라갔다는 점. 그러니까 보면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엄청 특이한 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애쉬를 탑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레리티 네. 이 두 번째 시리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네. 모니터 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아 진짜 난 이게 탑이 올라간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엄청 얇아요. 1.5mm 해서 네.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선생님. 땀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팬더 트윈 리볼브랑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 자 애쉬 소리가 좀 나요. 요새
중간 픽업 여기서 난리 났어. 네. 비닐로 구겨지는 개구리 소리. 그러게요. 오리깨깨인데 비닐 소리도 같이 나는. 같이 네. 밸런스 좋고 오, 오, 마샬 사운드가 클린턴. 예. 멋있습니다. 예, 마샬. 괜찮은데? 중간 픽업 좋아. 하이 포지션? 좋다. 네, 이게 오, 그러니까 밸런스 밸런스. 엘더 소리가 기본이긴 한데 거기에 애쉬 사운드가 싹 기분 좋게 예, 섞여 있는 네, 장점을 잘 조합한 느낌이네요. 팬더 트윈 리버브의 레드 록. 오우 좋다. 오 좋아. 참기름 한 겹 싹 네. 바른 것 같은 그거 양념이 매끌매끌한 느낌 기가 막히게 들었네요. 네. 마샬 JCM이 개인 8입니다 개인 네. 8 하이 게인 오. 게인 좋네요. 고급스럽습니다. 네, 느낌이 펜더로 다시 돌아와서 리버브랑 딜레이를 좀 넣고 코러스 한번 넣어보죠. 네. 해프톤. 아 해프톤 아주 좋아요. 아유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네요. 네. 느낌만 시원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네, 덥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다 디스토션 한번 넣어볼까요? 코러스 끄고. 우리 운청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정말 깔끔한 네. 어떤 스튜디오 사운드가 네. 나는 네. 약간 우리 예전에 썼던 아티스트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마이클 랜도 모델을 조금 그 정도. 떠올리게 네. 하는 그런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굉장히 사운드 마음에 드네요. 저는. 고급스러워요. 네. 진짜 좋네요. 반주에 묻혀서 네. 들어볼 텐데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반주에 묻혔을 때 아주 깔끔하게 부를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뚫고 나오는 힘도 좋고 톤도 명료하고 개인도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먹습니다. 제가 RC 부스터를 중간에 한번 밟았는데 네. 안 깨져요. 단단해갖고 네. 안 깨져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거꾸로 수박바보다 좀 더 제 취향입니다. 네, 좀 더 단단하고 네. 선명하고 네,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 애쉬 소리와 엘더 소리 중에 매력적인 괜찮은 포인트들 장점들을 섞어놨다는 게 이게 아주 좋네요.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플레임 애쉬 탑 스트라토 캐스터 USA 레리티 시리즈 같이 살펴봤고요. 시청자 주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2,500회가 됐습니다. 와, 2,500회 축하드립니다. 야, 지금까지 와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가 네, 이 횟수로 이제 거의 만으로 10년이 다 돼가고 저는 네, 선생님은 이미 뭐 거의 12년째 막 14년 13년 4년 예.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예. 지금 2,500화가 이제 4분의 1 만회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반의 반만회 예. 네. 반의 반만회를 지금 저희가 맞이해서 2,500화 시청자 한정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화 하는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30년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한 30년만 더 하면은 이제 만화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예, 네. 금방 와요. 그거. 이거 30년 동안 우리가 잘 하려면은 여름에 에어컨만 놓으면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겨울엔 히터 없어도 된다. 겨울에는 옷 두껍게 입으면 되는데 예. 여름에 더 벗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서. 뭐 뼈로 해?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2500화의 기어가 스콰이어였네요. 스콰이어의 클래식 바이브 70 스트라토캐스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에 일랑님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니 현 시점에서 스콰이어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듣자마자 술 먹은 다음날 해장국 첫 술 뜨면 나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군요. 네. 예. 아 이게 이제 네. 기타 소리 들으면 네. 나온다는 얘기죠. 한줄평 가성비 원조 맛집 역시 이 네, 맛입니다. 원조였습니다. 원조 맛집이었죠. 네. 그렇죠. 2500회나 돼야 원조로 돌아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반의 반만에 자 일랑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생크림 케이크 딸기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딸기탑. 네. 알겠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딸기탑 이런 거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만나기 힘든 라이벌을 합쳤다. LC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LC. 이게 둘이 너무나 이 뭔가 씬을 양분하는 네. 표탑에 가까운 그런 라이벌들이라 같은 공간에서 볼 수가 거의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섞어놓으니까 제가 엘도랑 애쉬랑 섞인 거 커스텀샵에서 네. 가운데 블록만 애쉬고 양쪽에 엘도 날개 붙인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딱딱하고 선명했거든요. 그래도 블루지한 맛은 없었죠. 근데 요렇게 섞어야 되는구나. 이게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애쉬탑에 이렇게 탑으로 섞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애쉬바디에 엘도탑 이상하잖아요 약간. 물론 얘도 안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뭐. 뭔가 약간 생각을 했을 때 엘더바디 애쉬탑 그러면 그렇겠구나 라는 느낌인데 애쉬바디 엘더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어쨌든 잘 섞은 것 같아요. 두 개의 라이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번 레리티 시리즈 기타 사운드 아주 좋았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짜잔. LC 그러니까 LC 쉬엘리는 에도는 안 나오겠죠. 에도 에도 네. 준비되셨습니까? 야, 예. 점수 몇 대 몇? 99. 네, 선명도 네. 점수입니다. 선명도 저도 점수.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365만원에 이 정도면은 저는 이거 그렇게 비싸다는 네, 느낌은 아니에요. 활용도가 되게 높은 스튜디오급 네. 애쉬 탑 스트라토 캐스터로 같이 왔습니다. 뭐 말이 레리티 시리즈라서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짜 막 희한한 것들 나오는 네, 거 아니냐. 이거 뭐 쓸모없는 것들 네. 쓸모없고 이상하게만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조합으로 좋은 톤을 찾아가는 시리즈다. 이게 의미 있는 시리즈다라는 네. 생각 들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레리티 시리즈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레리티는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오늘 시청자 한줄평 2500화를 드렸고 저희는 또 3000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40도가 넘는데 그거 누르는데 몇 초 걸려 그게 그. 네 여러분 누르면 시원해집니다. 옆 사람한테는 좀 누르라 그래.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